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헛개나무가 좋다고 해서 헛개나무 끓이는 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. 헛개나무를 이렇게 시골에서 많이 좀 구해가지고 왔습니다. 없으신 분들은 시장에 가시면은 헛개나무를 사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그 재료를 보시면은 헛개나무 이렇게 칡, 양파 껍질, 물 한 주전자 이게 끓여서 물로 마시면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. 간에, 특히 간에 좋다고 합니다. 술 많이 드시는 분들, 실히 해 드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고혈압, 당뇨 있으신 분들 아주 최고라고 합니다. 최고. 헛개나무는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. 다 먹어도 좋습니다. 자,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요. 한 4개 정도. 자, 요 정도로. 요 정도로 물로 싹 씻어가지고 끓여보시면 됩니다. 물은 약 1시간 정도만 푹푹 끓이시면 됩니다, 이게. 그래가지고 잘 넣겠습니다. 이렇게 칡은 강원도에서 캐온 겁니다, 이거. 자, 양파 껍질 약 1시간 정도만 푹 끓여가지고 물로 마시면 됩니다. 간 안 좋으신 분들 빨리빨리 구워가지고 물로 끓여가지고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큰 힘이 되겠습니다.